타이틀은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국내 시장 긴급 점검이란 타이틀을 조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진짜 위기는 4분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번 주 목요일날 성명서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제가 마진콜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선물은 로스컷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죠. 이 마진콜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이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차 금리 역전율이란 자금의 이동이 생기겠죠. 그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차가 0.5% 정도 일단은 나고 있는데 그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는 자금의 이동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지금 6월, 7월, 9월, 11월, 12월 해서 지금 총 5번이 남았습니다. 미국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창용 총재가 올리느냐 마느냐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자, 7월 14일, 8월 25일, 10월 14일, 11월 24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한국과 미국 올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올릴 거고 미국은 사실 12월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잘 안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모든 일정에서 저는 금리 인상을 무조건 다 한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이미 5월 달 현재 미국은 1.0%고 우리나라는 1.5%입니다. 0.5%의 갭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0.25에서 0.5% 정도 우리나라가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게 관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미국은 중립금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0.5%를 최소한 한 번, 두 번 일단은 올려서 2.5%에서 3% 정도의 중립금리를 맞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후행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을 좀 따라가는 더 후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테니 계속적으로 우리는 0.25% 이상 금리를 올리는 이런 스탠스를 좀 밟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금리가 역전이 될 거예요. 금리는 저는 역전이 거의 99% 된다고 보고요. 한국과 미국의 자금 이동으로 인해서 원화의 평가 절하가 일단은 일어나겠죠. 원화의 평가 절하가 일어나면 자 월요일 날도 제가 일단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게 더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느냐 아니면 수출이 더 잘 되는 것이 평가 절하가 됐을 때 더 우리한테 이득이냐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이 매몰 비용과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매출이 많이 뜨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매출을 상쇄하게 돼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실상 시기의 문제인데요.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우리한테 타격을 주지만 수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텀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들은 다 뭡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타격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역 수지 관련해서 제가 평가 절하에 대한 평가 절하가 돼서 원화 평가 절하에 대한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 요거 일단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 한국 상황을 일단 설명을 드릴 때 수출은 거의 최고조에 달했는데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기는 났으나 조금밖에 안 났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겁니다. 자,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 들어서 계속적으로 거의 마이너스 2월 달인가요? 2월 달 빼고 다 마이너스 일단은 기록을 하고 있다. 왜냐?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싼 겁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했죠. 곡물 가격 상승했죠. 원유 가격 상승했죠. 등등 여러 가지 악재를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플러스가 나느냐? 간신히 수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 예, 수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 수출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수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자, 3월 대비해서 4월에 주요국의 무역수지 증감 현황을 좀 보면 역시 중국. 중국에 지금 공급망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꽉 막혀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플로우로 갈 것이다. 자, 세 번째. 2분기 이후가 정말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게 3월입니다. 1분기 때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분기 때는 이게 모두가 다 전부 다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지금 없어질 위기냐. 이런 뭐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워낙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키워드로 잡아드렸던 결국은 뭡니까?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모든 산업뿐만 아니고 중국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미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문제다. 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지금 연기가 됐는데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드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무역수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출과 수입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돼서 플러스가 나고는 있지만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 지금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는 뭡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역전되고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환율이 높아지는 이 환율 상승의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역수지가 적자가 난 것이 반영된 건 뭐냐? 원자재, 원유 등등.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원인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난 건데, 이게 플러스 돼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가 더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언제? 2쿼터, 3쿼터, 4쿼터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 분석이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11월에 일단은 죄송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으면서 2쿼터, 3쿼터 때는 미국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가 있고, 단 4쿼터 들어서, 그러니까 10월 초 정도 되면 나스닥이 큰 반등, 미국 시장이 큰 반등을 하면서 4월의 고점을 일단은 탈환을 할 가능성이 좀 많다. 저는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 미국과 한국은 2쿼터, 3쿼터를 아마 같이 갈 것이다. 2분기, 3분기를 같이 갈 것이다. 단, 4분기에 미국 시장이 지금 오르려고 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오를 수 있겠느냐?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고, 원화의 평가 절하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 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고, 1분기에 반영이 안 됐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2분기 이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자, 미국은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거나 아니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수익률의 박탈감입니다. 수익률의 박탈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자금 유출은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위기는 4분기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부채 이슈를 제가 좀 설명을 지금 시간은 아니고 이제 노란톡방에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특집으로 이곳에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11년 동안 가계부채 전문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면 한국의 진짜 위기는 금리 인상 촉발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4분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이 위기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 점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